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구술평가는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체에 관련한 사항,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일반 지식 및 비행 절차,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5개로 나누어진 분류마다 최소 1개, 세부 내용이 많은 항목은 임의로 3개 이상 질문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술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몇 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까? 만 14세 이상입니다. 무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종은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입니다. 2종은 7kg 초과, 25kg 이하입니다.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입니다.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사용하는 기체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G16SED 헥사콥터입니다. 사용하는 기체의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체 중량은 19.8kg, 최대 이륙 중량은 36톤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무엇인가요? 기체의 자체 중량에 최대 적재량을 합한 무게입니다. 자체 중량이 무엇인가요? 기체의 무게와 배터리 무게를 합한 무게입니다. 사용하는 배터리는 무엇인가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6셀씩 2개, 총 12셀이며 각 16,000mAh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효율이 높고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폭발 위험성이 적습니다. 비교적 고가이며 저온에서 출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셀당 기준 전압과 완충 전압을 말해보세요. 기준 전압은 3.7V, 완충 전압은 4.2V입니다. 배터리 기준 전압과 완충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6셀 배터리 기준, 기준 전압 22.2V, 완충 전압 25.2V입니다. 배터리에 표기된 C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전율입니다. 배터리 장기 보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배터리 전압 40에서 50% 상태로 상권에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배터리 폐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1 비율의 소금물에 넣어 환기가 잘 되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2에서 3일 보관하여 완전 방전시킨 후 폐기합니다. 사용하는 기체의 규격을 말해주세요. 가로 세로 2390mm, 높이는 546mm입니다. 프로펠러의 규격을 말해주세요. 3090으로 프로펠러의 직경 30인치, 피치가 9인치입니다. 피치는 무엇인가요? 프로펠러가 1회전 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모터의 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8120으로 직경이 81mm, 높이가 20mm인 브러시리스 모터로 성능은 100kV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구조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KB는 무엇인가요? 1V 전압을 인가했을 때 모터의 분당 회전수입니다. ESC는 무엇인가요? 전자변속기로 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합니다. 멀티콥터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프롭 개수에 따라 3개는 트라이콥터,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입니다. 멀티콥터의 1번 프롭 위치는 어딘가요? 기체 전방 1시 방향입니다. 기체가 앞으로 이동할 때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뒤쪽 모터가 앞쪽 모터보다 빠르게 회전하여 기울어진 상태로 전진합니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왼쪽 모터가 오른쪽 모터보다 빠르게 회전하여 기울어진 상태로 이동합니다. 기체가 우회전하면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좌회전 모터가 우회전 모터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을 말해주세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입니다. 호버링 비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력과 중력이 같을 때입니다. 등속 수평 비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력과 항력이 같을 때입니다. 항공기 삼축 운동은 무엇인가요? 항공기의 공중 조작을 위한 세 개의 회전축으로 X축은 롤링, Y축은 피칭, Z축은 요잉입니다. FC는 무엇인가요? 비행을 제어하는 전자장치입니다. 송수신이, IMU, PMU, GPS 등이 있습니다. IMU는 무엇인가요? 관성 측정 장치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계 센서가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센서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해 보세요. 자이로 센서는 기울기, 가속도 센서는 속도, 지자계 센서는 방향, 기압계 센서는 고도, GPS 센서는 위치를 측정합니다. GPS 모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GPS를 이용해 자세 및 위치를 제어하고 경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 모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자세 수평을 잡아주고 고도 유지만 가능합니다. 매뉴얼 모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완전 수동으로 자세 제어 없이 직접 조종합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하는 기체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에 대해 말해보세요. 초독 검사, 전기 검사, 수시 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독 검사는 무엇입니까? 초독 검사는 최초 설계 후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입니다. 전기검사는 무엇입니까? 전기검사는 초도검사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검사입니다. 수시검사는 무엇입니까? 수리 또는 개조 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재검사는 무엇입니까? 전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에 대해 보완 후 하는 검사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50%인 250만 원, 2차는 75%인 375만 원입니다. 신고 업무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은 어디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입니다. 기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 및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재원 및 성능표, 기체 측면 사진입니다. 기체를 구매하거나 소유권 등이 변경되었을 때 며칠 내로 신고해야 하나요? 구매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번호 미표시나 거짓 표기 시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차는 50%인 50만 원, 2차는 75%인 75만 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네, 영리 목적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차는 50%인 250만 원, 2차는 75%인 375만 원입니다. 비행 시 조종자가 소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조종자 증명, 비행 승인서, 비행 기록지입니다.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 시 어떻게 되나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차는 50%인 200만 원, 2차는 75%인 300만 원입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행 금지, 낙하물 투하 금지, 비행 금지 구역 제한 공역, 관제 공역에서 비행 금지, 가시거리 외 비행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음주 비행 금지, 고도 150리벨 이상 비행 금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차는 50%인 150만 원, 2차는 75%인 225만 원입니다. 음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입니다. 음주 비행 시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시계 비행은 조종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비행이고, 계기 비행은 기체의 계기판을 보며 비행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인명피해 발생 시 119와 경찰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조종자 또는 기체 소유자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지방항공청에 보고합니다.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고로 기체가 파손되어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말소신고를 합니다.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안전, 국방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P-61 부산, 고리원전, P-62 경주 월성원전, P-63 영광 한빛원전, P-64 울진 한울원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P-73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P-518 휴전선 인근입니다.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R-75 서울 지역 비행 제한 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에서 통제하는 구역과 고도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인 관제구가 있습니다.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의 비행 승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신청하고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비행 촬영 승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최소 4영업일 전까지 신청하고 국방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야간 비행 시 비행 승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을 합니다. 관제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공항의 관제탑 기준 반경 9.3km 이내를 말합니다. 노탐이 무엇인가요? 항공고시부로 변경사항이나 신설 위험 요인들을 알리는 공고문으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AIP는 무엇인가요? 항공정보간행물로 영속적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입니다. 비행이 제한되는 기상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눈, 비, 안개, 우박, 천둥, 강풍, 돌풍이 있습니다. 비행 중인 멀티콥터로 다른 항공기가 접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경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비상시 대처 요령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주변에 비상 상황을 큰 소리로 알린 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착륙합니다. GPS 모드 이상 시 위험 전파 후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안전한 곳에 착륙합니다. 이륙 중 이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주변에 비상 상황을 알리고 이륙을 포기하고 즉시 착륙합니다. 이후 전원 분리 및 기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비행 중 조종기와 신호 단절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일세이프 기능으로 이륙 지점으로 복귀시키고 이동 시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통제합니다. 모터가 하나 고장 시 기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되나요? 쿼드콥터는 고장난 모터 방향으로 기울며 추락, 헥사콥터는 고장난 모터 방향으로 회전하며 추락, 옥토콥터는 제자리 호버링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비행은 불가능합니다.